하겠습니다. 아, 또 두 번째 영상에 담기시려고. 네. 형 지금 손실한데 제가 안 찍고 있는데. 여기는 아클산, 여기 명성산 능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클산은 명성산 화강암이라는 지질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사람들 못 들어오는 데입니까? 등산로입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 저 보세요. 경고가 먼저 보이는데요? 아니, 경고보다 저 우리 서전트님 뒤쪽에 보면은 저 다 친절한 지도가 다 되어 있어요. 저 등산로예요, 등산로. 여기는 채취금지라는 채취금지지 등산로랍니다. 여기서 포사격장이었는데 이제 그 중단된 지가 제가 알기로 한 7, 8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금지판들을 제거를 안 해서 제거를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오해가 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카펠산을 해서 그 주 능선을 쭉 내려갔다가 다시 이쪽 산으로 올라와가지고 여기로 이제 저희가 떨어질 거예요. 다시 여기로 와서 내려가면은 네, 그게 다운힐. 맞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다운힐로.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전체 길이는 한 18.85km. 이제 각져 있는 어필이니까 또 천천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각각 빨라 눈인데. 정말 샤모니가 지형이 쉽다. 자, 이제 아시나이 어디 가는지? 제 영상 보셨죠? 예! 알레 알레! 예! 진짜 감동. 왔다. 우와. 진짜 멋지죠? 오. 나가서 봐. 여기는 분명 등산로. 오, 예린다. 렛츠 고! 각각! 단체 사진 늦어. 누가 놀다 보는 거 아닌가? 누가? 누구야? 누가 N을 이렇게 썼어? 갑자기요? 갑자기요? 정상에서 춥다고 하니까 갑자기요? 다리에 걸려있어. 많이 추우신 것 같습니다. 많이 추워요. 결막증이 얼어 죽어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아, 정상이네, 여기. 네, 여기 정상이에요. 박찬TV 최진민님. 네. 두 번째 우진 소감이 어떻습니까? 봄에 한번 왔고, 이제. 겨울에 와봤는데, 색다르네요, 날씨가. 날씨도 많이 춥기도 하고. 눈도 좀 쌓여가지고. 아직 텐션이 많이 안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춥다 보니까 좀 움직여. 이따 저기 다운힐 보면은 또 신나게. 네. 맞아요. 텐션 올려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여기서 올라오고. 근데 여기 주차장이 한 6개 면밖에 안 돼. 저기가 화학산. 아, 그렇구나. 야, 최대 사람 진짜 잘한
키작은 이 사람이 맡고 있어. 키작은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뒷꿈뒷꿈이에요. 자, 뒷꿈치 우리 보드 타듯이, 우리 스키 타듯이 이 뒷꿈치 뒷꿈치로 무게 중심은 살짝 뒤로 해서 적당히 복근에 힘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내려가면 돼요. 자, 시범 보이겠습니다. 어버지 팀은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아, 넘어지고 각 박근선을 향하여 경례 각 어, 잔발, 잔발. 잘 친다. 유튜버를 거듭나는 것이에요. 작자! 어, 작자 중에 올리자. 액션으로. 갓! 고고고고! 우와, 장난 아니야. 우리 아까 올라왔던 거 2.3km인가 그 다운힐 이제 남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사실? 얼마 안 남았어? 이 코스 1km. 아 이건 그냥 도로인가 보다. 이건 그냥 도로인가 보다. 아 도로로도 갈 수 있는 거네? 네. 예, 올라 올라. 보다 괜찮아요? 아, 보다 네, 좋습니다. 아주 발도 편하고 아~ 물도 잘 들어오고. 어~ 올라가요? 고프로가 같이 들어갔어. 여기 사진으로 보니까 되게 좋더라. 역시 명성산 명성다워. 아, 나 여기 어딨지 않았다고? 여기 갈 때마다 유명하던데? 가오베프! 와, 뛰어라프! 각! 노다 어떠십니까? 뭐 노답입니다 이런 소리 말고. 노다요? 좋죠. 아, 깜짝이야, 씨. 끝났다.
끝났다. 거의 끝났다. 너무 잘 어울린다. 와, 쓰를 뻔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식이를 매달 어디서 받아요? 간식이를 매달. 늦게 오셔가지고 잘 떨어졌어요. 아, 이게 씨. 진짜 멋있다. 입수하세요. 네? 입수. 입수요? 찍어야죠. 아, 근데 좀 해야 될 것 같아. 와우. 아, 괜찮다. 여러분, 괜찮아요. 와. 세상에는 다양한 장르의 스포츠가 존재하죠. 러닝도 마찬가지로 장르가 점차 세분화되고 있어요. 산을 오르거나 내리는 방식이나 기술이 어제 오늘 만들어져서 나온 것이 아닌 트레일 러닝의 역사와 대회를 통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세상에는 빠른 달리기도 있고 천천히 오래 달리는 달리기도 있죠. 올림픽 종목이 된 스케이트보드, 스노우보드, 서핑 등은 우리가 과거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불리는 장르였어요. 경우에 따라서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불편해 보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장르와 문화의 러닝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두의 러닝도 응원합니다.